오늘 먹은 음식은? 오브랜드 버거. 바로 마셔둘게요. 다음에 한번 가면은 햄버거 하나랑 감튀도 서비스 준다길래 받기로 함. 오늘 빠진 버거가 여러분들 이거 그릴드 불고기 요거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빼고 오늘 햄버거 3개만 먹도록 할게요. 본의 아니게 약간 다이어트 먹방.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뭐부터 먹어야 돼? 일단 여기 시그니처 버거. 이게 보시면은 생양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스가 약간 케찹 마요네즈 소스 느낌? 게다가 양상추가 막 아삭아삭하니 막 들어가있고 토마토도 들어가있고 맛있네 이거. 그리고 피클이 안 들어가있어요. 나 예전에 서울 갔을 때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그때도 되게 약간 가성비 느낌으로 먹었던 것 같아. 맛있어요. 소스가 케요네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클이 없어도 느끼하지 않은. 근데 잠시만요. 노브랜드 버거 단점. 실수로 한 입 잘못 먹었다가 풀떼기 다 딸려왔는데 고기하고 빵만 먹으니까 텁텁함. 저 라면 먹자 그런 언급 벌써 먹고 싶거든요. 맞다. 아니 여러분들, 아니 왜 사람이 라면을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집에 있는 라면 생각해서 뭐 먹을지 고를 뻔했잖아요. 어우, 햄버거 먹으니까 풀이 땡기는 느낌. 요거 이제 소스 같은 거. 레몬 소스 느낌. 역시 이거 샐러드는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으스으스으스. 버무리다 그러니까 쏟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버무리겠음. 그냥 하나하나씩 건져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맛이 시네. 뚜껑 덮고 씻기 시키시오. 자 이번에는 오 얘가 그거다. 오 마이 갓 페퍼로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니 겉에 있는 양파 먹었는데 약간 피자 느낌 나. 응. 안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 소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패티에는 약간 불고기 소스 같은 갈색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페페로니 버거가 이게 신메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주문을 받는 게 괜찮네요. 여러분들 햄버거 먹을 때는 채소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건강해지는 기분. 햄버거 4개 먹고 라면 먹을 거 뻔한 거. 지목 유지. 마지막에 또 페페로니 다 빼먹었다 이거. 모자 이쁘네요. 누가 떠준 건가요? 아니면 사신 건가요? 이거 제가 직접 실로 떴어요.
제 취미가 실뜨기거든요. 요 정도 모자는 뭐 한 2분 하면 뚝딱 뜨죠. 뚝딱이 오빠 라고 할 뻔. 두세미 뒤집어쓴 거 아니에요? 유리가 사였습니다. 아니 밥 드시고 모자로 설거지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원래 햄버거 4개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3개 먹잖아요. 하루 권장 칼로리는 섭취해야 되는데 좀 걱정돼요. 영양이 부족할까봐. 샐러드는 양심 때문에 드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원래 채소 즐겨 먹어요. 콜라는 제로 콜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샐러드 얘가 칼로리가 있긴 한데 소화시키는데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 햄버거 하나 500. 원래 4개 해가지고 제가 하루 2000칼로리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2000칼로리를 못 채웠어. 햄버거 3개 해서 500, 500, 500, 1500. 얘는 이제 풀이라서 소화하는데 칼로리가 쓰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0칼로리. 얘는 제로 칼로리니까 칼로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총 1400칼로리를 먹었는데 라면으로 좀 메꿔야 되지 않나? 동물농장 금지! 콜슬로 버거 되시겠습니다. 따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손톱 너무 많이 길었잖아. 오늘 밤 되면 손톱 없애버리겠구만. 와, 이거 쥐 파먹겠네, 이거. 아니 여러분들 손톱이 이 정도면 긴 거 아닌가요? 바닥에 손가락을 딱 댔을 때 손톱이 먼저 닿는다? 그러면 손톱 긴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난 처음에 이거 코울슬로 때문에 코울슬로의 새콤한 맛이 치킨버거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겠지 싶어가지고 코울슬로 했는데 이거 까면서 코울슬로 살짝 맛봤거든요. 아 맞다, 코울슬로에는 양배추가 들어갔지. 제가 또 양배추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딱딱한 그 식감. 근데 햄버거하고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요. 역시 햄버거는 살짝 새콤한 맛이 있어야 돼. 잘못 들었나? 이제는 거실에서 저러네. 정식이 저게 만져달라고 명령어예요. 이전에 캣타워가 뒤에 있을 때도 저러더니 이제 캣타워 방 밖으로 빼도 저러네. 오늘 먹방 끝나고 좀 만져줘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안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많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봐. 고양이한테 인기 많은 남자. 매력이 흘러 넘쳐서 탈이야. 물음표 찾으시는 것 같아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흘러 넘쳐 뭐야 이거. 고양이한테 천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서 제가 왕이에요. 봐, 왕이 밥 먹을 때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 괜찮아. 마오. 여러분들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어쩔 수 없어. 집안을 지키는 왕이라고 생각해줘요. 하하. 아 근데 이거 코울슬로가 들어가 있는데도 좀 느끼한 느낌. 현기증 나요. 라면 끓여주세요. 입안이 너무 느끼해. 얼큰한 국물 먹고 싶다.
오늘 먹은 햄버거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보다 페퍼로니가 진짜 맛있었어요. 시그니처는 뭔가 너무 평범한 느낌.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라면 먹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요? 오늘의 라면은 오늘 오랜만에 하얀 국물 북엇국 어떻습니까? 크림 진짬뽕 먹자고요? 오케이 인정. 아니 아 잠시만요. 나 국물라면 먹고 싶었는데 왜 볶음라면이야 이거. 아니 진짬뽕이라 하길래 나 당연히 국물라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 와중에 맛있어 보이긴 함. 엘스녀님 별풍선 참기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약간 식었겠는데? 엘스녀님 별풍선 참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면 좀 맛볼까요? 살짝 매콤한 크림 진짬뽕 맛. 되게 크리미한 게 괜찮다. 근데 역시 볶음면 면님 무이 없네. 제가 이래서 국물 먹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북엇국 라면 바라시니까 청개구리 박병진 말을 잘 안 들음 먹방 끝. 바이바이.